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호연은 요거 하나만 남기고 지난 가을과 겨울에 햇빛이 너무 많이 쬐고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호야, 아까 그러니까 손깍지벌레를 퇴치를 못했어요. 이 나머지 세 개는 첫 호야, 저를 유튜버 활동을 하게 했던 그 22년의 꽃을 계속 보여줬던 그 호야는 요 조금만 남았고요. 다른 곳에 분갈이 그 나눔했던 것만 있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 22년 9월에 산 건데, 얘도 계속 이렇게 위를 보면 이렇게 마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나는데요. 오늘은 그 호야 때문이 아니라 이 호야, 하트 호야의 꽃이 폈어요. 근데 제가 키운 건 사실 더 길게 자랐지만 이거는 안 폈고요. 지금 제가 한쪽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래 이걸 두개 샀어야 했는데 이 화분을 다이소에서 구입했거든요. 근데 다시 가보니까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것이 들어갈 이 오벨리스크가 들어갈 화분을 구해서 사면서 한쪽만 하트웨어가 있으니까 이쪽도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샀는데 이산 거에서 꽃봉오리가 있는 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도 더 봉오리가 더 발달돼야 되는데 몇 개만 발달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분갈이 하면서 꺾어지고 지금 요 뒤에 꺾어진 거거든요. 지금 떨어지네요. 그런데 일단 하트호야에 꽃이 폈다는 소식을 제가 키워서 본건 아니고 이게 달려있는 상태로 왔네요. 제가 키운 건 이쪽이고요. 얘도 지금 호야에 꽃이 펴서 제가 하트호야도 물론 그 당시 가장 저렴한 거 물론 얘도 지금 판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꽃봉오리 있는 걸 저에게 보내주셨나 봐요. 감사하게도. 그이 하트 호야도 자라다가 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하려다가 성장점이 끊겼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딴 데서 또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랬는데 지금 새로 산 얘도 이렇게 두 개가 얘가 본체인데 또 옆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또 새로 자라났는데 어쨌든 하트웨어는 22년도에 구입한 거 22년 10월인가에 구입한 거 하고요. 지금 최근에 24년 6월 말에 6월에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야가 꽃이 피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하여튼 호야가 제가 1년 1개월 만에 꽃이 폈기 때문에 4월에 구입한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9월에 구입한 거라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꽃이 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손깍지벌레 피해 때문에 호야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다른 작은 호야도 꽃봉오리는 맺었는데 아직 꽃까지 발달은 안 됐어요. 하여튼 오벨리스크로 이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하트 모양으로 꺾으려다가 성장점이 끊어져 버려서 지금 오벨리스크 두개 구입해 놨던 사실은 아이가 사준 거고요. 저 화분은 다이소에서 막 급하게 이 오벨리스크 도착할 때 샀던 거고 혹시 안 맞을지 몰라서 하나만 구입했던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이거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사각 화분을 샀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딱 맞았어요. 근데 화분의 흙은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서 조금은 물을 자주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하트 호야의 꽃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